친구가 이어커플을 선물해줬어요. 왜 나는 구렛나루가 이렇게 삐기! 삐기! 컴 컴! 삐기! 삐기! 안 오네. 오늘은 제가 생일 파티? 파티까진 아니고 디너가 있어서 오늘은 그냥 특별히 조금 꾸미고 나가는 날이니까 찍어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머리 손질을 잘 못해요. 그냥 얘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요런 아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핸드메이드 코트 입어줬고 안에는 자라에서 샀던 이 원피스 입었어요. 뒷부분이 이렇게 은색 링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예뻐가지고 드레스를 잘 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올블랙으로 또 입고 나갑니다. 올블랙을 아주 참 좋아하죠. 이렇게 입고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촬영할 때 제가 조금 그런 컨셉샷을 찍고 싶어가지고 뒤에 포스터도 주문을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도시적인 느낌? 그리고 이 스퀘어터가 줄 수 있는 또 그 시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살리려고 디자인을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노벤버 첼시에 사용된 이 장식들도 모두 실버로 통일을 했어요. 이 실버 메탈 장식이랑 그리고 이런 실버 지퍼 디테일이 좀 더 이 디자인 자체를 청키하고 도시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지퍼도 곡선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예쁘죠? 웬일이야. 오늘 날씨 너무 좋네. 눈부시다. 이렇게 다녀올게요. 친구 생일 선물 픽업하러 셰포라로 가고 있어요. 가을이다, 가을. 지효는 배고프다. 역시 K 자켓. K 코트.
에이, 뭔지 모르잖아. 까맣잖아. 못 봤지? 못 봤어. 앞에서도 촬영하고 있고 나도 촬영하고 있고. 캔들 보러 갈까? 응, 야, 여기 예쁘게 나와. 크리스마스 느낌. 우와. 되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좋을 것 같아. 그치? 냄새 없지? 뭐야? 되게 프레쉬하지? 옷가게 매장 냄새. 알지? 쾌배? 쾌백 냄새 맞나요? 그냥 펌킨이랑 메이플. 열리네. Are you meeting people? Are you meeting people? You are meeting people. Surprise! 여기 앉아, 여기 앉아. Wow! 나왔어. 오, 올랐어. 그래서 너가 자꾸 예약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약하면 두 명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고. 내가 예약한다. 그래서 된 거야. 퀘벡 이후로. 그니까. 퀘벡 이후로 내 행운을 안 했어. 끝인 거 안 했어. 벗어서 이건 지금 연습 찍는 거? 보잉하지 않아서 찍는 거. How about you want like a nice special like this? Yeah. This is video. Yeah, what? That's a video? Oh. Yeah. Oh, now I feel the pressure. Okay. No, that's not, no. Oh no, you're not supposed to put it on the table. Okay. No, never. When I see servers put it on the table, I'm like, don't put it on the table. Even they don't put it on the table at the keg. I'm like, we're better than the keg. Not by much, but like, a little. A little better than the keg. Me too. Thank you. Thank you. 여기서 올라온 거 이거. 선물 타임이에요? 선물 타임. 배부르기 전에. 입이 진짜 좋아. 아, 옛날에 잘했어. 네, 세 번째야, 오늘. 아, 진짜? 네, 엄마. 열심히 바르고 다녀야겠다. 지금 읽어? 집에 가서 읽어. 선물이 낫다더. 아니야, 뭐 길게 쓰지도 않아. 화분? 오, 좋아. 고마워요. 맞아, 지금 한 번 바르는데. 하나 더 있어요. 뭐야? 아, 액세서리? 마침. 우와. 마침? 마침이야. 아까워. 마침 왔어. 예쁘다.
바꿔줄게. 나 지옥권 오늘 가져왔거든. 저희도 바꿔왔어요. 아 진짜? 어. 아 진짜? 나 지워줄게 그러면. 네. 편지는 없지만 스타일별로만 보면은 막 아이패드. 어제 우리 봤던 거 아니야? 그건가? 어제 보고 내가 귀엽다고 했는데 장난치. 새로 나왔어요. 내가 지워. 티라미수. 이쁘다. 이뻐 이뻐. 네. 자 다음. 해볼까요? 뭐야? 형이 너무 예쁘지 않아? 뭐야? 캔들? 집에 있다. 집에 있다. 뭐야? 나도 이런 거. 이런 거. 왜 지워만 차별하고? My favorite. 진짜? 어. 쓴다고. 아. 잘 맞는 사이즈야. 그리고 소핑 같이 가지고 여기다가 뿌듯뿌듯. 클럽 근처 레벨 하는 거야? 어. 일요일 거야? 일요일에 클럽 열어? 몰라. 열긴 열지. 클럽 열긴 열고. 아, 내 옷이 아니다. 나 좀 찢어야 돼. 언니 치마.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딱 48 days. 오늘은 제가 저한테 주는 생일 선물이 도착한 날이에요. 이렇게 지금 선물이 저기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언박싱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죠. 저희 집에 이게 많은데 뭐랄까 그냥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딜런이 제가 이거 머리를 잠깐 자르러 나갔다 왔거든요.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이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딜런한테 부탁을 해서 들고 올라와 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 위에 저기 저거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아치형의 풀 미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봐요. 이제는 이렇게 OOTD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이 프레임을 블랙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블랙이 다 솔드아웃이어가지고 내 화이트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화이트로 구매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예쁘다.
Oh, I want pizza. You want pizza? I have a feeling I'm going to be working late. Today? And every day. Every day. 작업 봐. 짱이지? Yeah, you and your friends are really ruining all of my birthday plans. I was going to get you a mirror. And I was going to get you candles. 진짜로? I'm serious. It's on my to-do list. Buy mirror, candles, blah, blah, blah. 이런 mirror? Yeah, I was going to get, because I knew you're not using that one. And I was going to order it like, last night, and I was too tired to order it last. This thing showed up today. 괜찮아. 선물이 없어도 괜찮아. 허구나 해. So, would you like me to tell you what I'm thinking about? Yeah. It's gonna ruin the surprise, but... Would you rather some random surprise? What kind of surprise? Because it's not small. It's not small? It's not a small thing. There were a few things I wanted to order. I don't want to know. The size got larger. I was thinking about some kind of furniture. I just don't know if you'll use it. That's the only thing. I don't want to get it if you're not gonna use it. What is that? Do you want to know or do you want to... I want to know! No. Don't tell me. Oh, but I want to know. I haven't decided yet, but I'm kind of thinking.얘를 먹고 싶은데 이따가 집에 가서 먹으려고. 쉽고. 땡큐 포 에브리띵. 바이 바이. 오케이. 바이 바이. See you tomorrow. Bye. 아. 진짜 사라지고 싶다. 집으로.
가서 할 만한가요? 이러고 해서 확인하라고 보내줄래?